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신지, 무엇이 어려운지 이런 말씀들 들으러 왔습니다. 지지율이 좀 상승세에 들어가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특히 2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이런 급상승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20, 30대가 너무나 어려운 사회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는 계속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과거에 발목 잡는 그런 말만 하지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달 정도 지금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진정성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도 우리 반이거든.